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매주 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LXL 지금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홀드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FNGU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BULZETN은 절반 정도 지금 매도를 한 상태이고 BNKU와 FS는 홀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SLXL, FNGU, BULZ, BNKU, FS 이번 상승장에서 대략적으로 20% 이상의 상승을 얻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상승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취향 분석,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열성 팬이 상 게시판이나 별도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요.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조 지표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다음 주 이제 빅테크 장세가 끝이 나면 중소형주 장세가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FNGU로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 스퀘어나 이제 페이팔 주식을 저는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관심 있는 종목으로는 니오 주식과 팔란티어 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 해주시고요.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 비주얼 멤버십 관련 해서 혜택 정리해드리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팬도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 별도로 이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프리마켓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FNGU를 제외하고는 약간씩은 빠지고 있으나 다시 한번 본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유가가 빠지면서 NRGU 같은 경우는 -2.26%의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에어비앤비, 델타항공, 보잉이 약간 상승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이제 비제나 카니발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주는 이번 이제 기술주, 나스닥 상승장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팡 테슬라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0.33%, 구글이 0.09% 상승하는 나머지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SML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발표 이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EV 섹터에서는 이제 리오와 -0.4% 하락, 지금 루시드 모터스 0.36%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스탁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이제 그로스탁에서는 저는 이제 스퀘어에 주목을 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삼성증권 레포트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란티어도 그로스탁 팔란티어와 이 스퀘어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폐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공식화된다라면 이 팔란티어와 스퀘어, 페이팔 등 암호화폐 관련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으나 이렇게 프리장의 하락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본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수 매도를 할 때 이제 진정한 움직임이지 이 프리장의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스탁 관련해서는 알리바바가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6.1%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 2.13%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지금 재생에너지 섹터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는 특히나 ETF, ICLN ETF와 TN ETF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선물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 보면은 다우는 0.03% 하락, S&P 500 0.01%, 나스닥은 0.07%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러셀 2000은 0.17%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본장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0.26%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1.638%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1.27% 하락이 나오면서 81.39불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오늘 하나 글을 올렸습니다. IRP 계좌에 저는 이 나스닥, 타이거 나스닥 QQQ를 모아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체화면을 보시면 제가 오늘 매수한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일단 이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미 10% 이상의 수익을 확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연말정산으로 어차피 돌려받는 금액이 10%가 넘기 때문에 일단 사는 순간 아니면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10%의 이득이 나고 지금 70%는 대략적으로 미국 나스닥, 타이거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였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코덱스 TRF 3070, 이제 채권이 70%, 이제 그 다음 이제 주식이 30% 포함된 이 코덱스 TRF 3070을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IRP 계좌와 연금 펀드 이렇게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그리고 이제 연금 저축에서는 타이거 미국 S&P 500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연금 저축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레포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0월 넷째 주 지금 이제 추천 종목으로는 빅테크 관련해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SML이 있고 ASML 같은 경우 하락하는 타이밍에 주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비재 관련해서 테슬라와 나이키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세일즈포스닷컴, 넷플릭스, 산업재해에서는 넥스트라 에너지, 모건 스탠리, 금융에서는 모건 스탠리를 뽑고 있다. 특히나 이제 금리 상승, 경기 민감주, 저평가 고배당과 같은 고루한 컨셉보다는 비싸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즉, 이 얘기는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 특히나 이 빅테크 큰 상승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는 이미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AI 플랫폼 신재생 에너지의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대수를 바탕으로 한 오토메이커 P와의 밸류에이션 비교하는 무의미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결국은 기승전 빅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2011년부터 지금 시가총액 탑5의 10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무조건 이제 다 오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에는 어렵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95.6%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기아 등은 하락이 나왔다.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아 같은 경우만 이제 19.2%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탑10 기업과 S&P 500, 나스닥의 수익률 비교입니다. 역시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의 수익률이 좋다. 나스닥 지수보다는 월등히 앞서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이런 기업들이 월등히 수익률을 앞서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상을 바꿀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소형주에서는 썸네일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런 스퀘어라든지 지금 니오 중국의 전기차 지금 배터리 수압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니오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지 바이나우페이레이터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진입을 한 스퀘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팔란티어 좋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 연금저축처럼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제 수요 탄력성이 낮은 필수 아이템, 독점적 시장 지배력,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결정권, 강력한 재무제표, 풍부한 현금 보유량, 합리적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암호화폐 테마 관련 상장 주식 리스트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도 앞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화폐는 앞으로 이제 GPU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AMD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제 전자지갑 관련해서는 이 페이팔과 스퀘어가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암호화폐를 이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 별도의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쓸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서 얘기한 이 스퀘어와 팔란티어는 암호화폐 테마와 관련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스퀘어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명은 SQ이고 현재 254.41불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고점이 284불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전고점을 뚫게 되면 대략적으로 300불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스퀘어 외에도 이제 니오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 주식도 지금 40.03불 지금 프리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니오도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50불 때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11월 1일 인도량 발표와 12월 18일 니오데이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RSI가 64.84에 위치하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러운 자리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40불 이하에서는 주춤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팔란티어도 이제 3분기 실적에 좋은 실적을 발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팔란티어는 23불, 24불 대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3분기 실적과 함께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29불, 28불 이 정도는 봐야지 30불 이상은 좀 힘들 수가 있다라는 점. 이전에도 30불 돌파를 못했다라는 점에서 30불 돌파는 당장은 힘들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요. 장기적으로 3년, 5년 이상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번 주 포트폴리오 변경 보면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연이은 제품 결함으로 투자 심리 훼손에 따라 편출을 했고요.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트렌드 변화에 따른 업종 내 포트폴리오 교체에 따라서 넥스트라 에너지를 편입을 했다라고 삼성증권 레포트에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증권사 레포트 이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에는 증권사 레포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관련 내용도 이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FNGU는 제가 대부분 물량을 정리를 했고요. SLXL과 BULZ 또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이제 단타나 스윙으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된다면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